이런데요. 우리가 인간들이 그 우성만을 취하고 열성을 버리잖아요, 자꾸만. 그것은 결국 멸종의 단계에 들어갈 거다는 얘기를 해요. 중국의 어느 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인간은 그 스스로 만든 덫에 스스로 걸릴 것이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스스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암시 속에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경고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성만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성과 열성이 같이 있어야지. 우성만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먹는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한 번에 다 없어지잖아요. 다양성이 있어야 다양성이 다양성을 낳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구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자연에는 허풍을 터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가시가 허풍을 터는 거, 뿌리가 시원치 않으니까 가시를 갖고 과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곤충들은 또 과장을 합니다. 그 위장을 한다 그러죠. 위장. 그래서 그 풍뎅이를 보면은 자 보세요. 풍뎅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근데 여기에 무늬가 위에서 봤을 때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무늬가. 그런데 이놈을 앞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면 이것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위에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는 패턴이 정면에서 봤을 땐 눈을 부릅뜬 형상이 됩니다. 이렇게 무늬가. 이거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해칠 상대자에게 그 위장을 해서 나를 허풍을 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로부터 그 위장의 전술을 배우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네. 네? 근데 풍뎅이는 풍뎅이나 딱정벌레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줍니다. 이거 보면은 제가 포도주 자른 여다 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풍뎅이의 날개에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각형이. 이게 왜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이렇게 돼서 날개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열리고 닫힐 때에 여기에 완충하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딱딱 부딪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됐겠죠. 나중에 진화하면서 여기에 삼각형 삼각줄을 만들어주고 날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참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위장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형태로서 이루어지지만 형태로서 이루어지지만은 아닌 것들은 또 냄새로서 이루어지죠. 여기서 강의하기 힘든 그런 냄새로서 또 위장을 하고 뭐 나쁜 냄새를 나게 하는지 상대방에게 역겹게 하는 그런 냄새를 발산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보신 그런 자연에서의 여러 특성 중에는 이와 같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무서운 것들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만지는 것을 알아야 되죠. 만져서 알 수 있는 그런 감촉적인 거는 빠졌잖아요. 이 강의에서. 그거는 강의로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산에 가서 만져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엄동설안해도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두 손을 움켜줘 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영하의 날씨인데도 나무는 생각만큼 차지 않아요. 우리한테 체온이 흐르듯이 체온 거기에도 또 나름대로 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면은 사랑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답을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연을 보면은 정말 자연에 많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는 자연을 디자인에 잘 활용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말할 거 없이 이건 이태리 같습니다. 아, 이탈리아요? 네. 왜요? 이태리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잖아요. 자동차 같으면은 주자로, 피니파리나 베르토네,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패션도 그렇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디자이너 주자로가 디자인 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 안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릴 때부터 그 자연 속에서 그 모양과 색 속에서 그 균형을 몸에 익히면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 감각이 뛰어난 거죠. 또 햇빛이 맑고 그래서 조그마한 구멍가게거나 큰 쇼윈도거나 그 가게 주인이 디스플레이를 하잖아요. 전문가가 없잖아요. 아무나 해도 척척 잘하는 거죠. 그것이 이탈리아가 음악에서 디자인에서 예술에서 패션에서 첨단을 달리는 요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접하면서 이것을 네. 느끼면서 배웠기 때문에 디자인 강국이 되고 예술 강국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이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자연은 우리가 얘기할 때 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꼴 좋다는 얘기를 빈정거리는 투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꼴 좋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꼴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연에는 꼴이 사나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꼴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꼴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빌려온 생각이 뭔지, 빌려온 색깔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연의 표정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내일 이 시간은 자연의 꼴,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네. 배워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TV평생대학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